자, 쌍곡선 위의점 2,2에서의 접선이 이 타원과 접할 때 K라고 하래. 일단 위의점 했으니까 이게 X1, Y1일 때 접선 공식 쓰면 3 곱하기 2X 빼기 2 곱하기 2Y는 4. 따라서 3X 빼기 2Y는 2예요. 얘가 여기 있는 타원, 자, K로 나눌까? K분의 X제곱 더하기 K분의 4분의 K분의 Y제곱은 1이야. 이 직선이 이 포물, 쌍, 아니 뭐야, 타원에 접하더래? 그럴 때 K를 구하라. 이거 풀이는 집어넣고 판별식 하긴 좀 겁나고, 우리는 뭐냐, 상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타원은. 따라서 얘는 Y는 mx 하면 2분의 3x 빼기 1인가? 넘기고 넘기면.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 2분의 3인 접선구에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럼 y는 2분의 3x 풀마 루트 a제곱 k네 m제곱 2분의 3제곱 4분의 9 더하기 b제곱.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1이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따라서 얘 계산하면 4분의 얼마? 9K, K, 10K가 1이다. K는 10분의 4다. 5분의 2네요. 그래서 기울기 할때 공식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 문제 풀이는 좀 쉽다고. Y는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오케이, 됐죠?